아, 네. 저 이번 주제는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는 PHP 웹 개발 이야기이고요. 저는 PHP 코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명령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사실 이 주제가 되게 무척 좀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어떤 주제로 발표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도 요즘 이제 이런 내용들이 뭐 언제나 개발자라면 늘 관심사잖아요. 그렇죠. 저도 늘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야기하면 좋겠다 싶어서 주제를 정했는데 이거 마치 그 정말 이게 정답이 없는 얘기라서요. 네, 정답도 없고 그리고 그 이미 이제 개발하고 계시니까요. 그 개발하시는 분에 따라서 이미 이제 간극이라고 해야 되나요? 간극 차이가 되게 큰 주제이기도 해요. 어떤 분은 되게 쉬울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되게 새로울 수도 있고 이 내용 중에서도 어떤 부분은 난 이미 다 알고 있고 어떤 부분은 새로운 거다 막 이런 차이들이 좀 커서 좀 내용을 담기가 좀 쉽지 않았었어요. 그렇지만 그냥 일단 제가 생각하는 그 PHP 웹 프로그램으로 이제 서비스를 할 때 확장성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을까? 라는 걸 고민했던 걸 그냥 적은 거라서 뒤에다가 개발 이야기라는 걸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당연히 뭐 저의 경험이거나 아니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과 생각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는 점 네, 뭐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연하게 확장한다라는 게 사실 뭐 이렇게 유연하게 팔도 유연해지고 그러면 되게 좋지만 시스템이 유연하게 확장된다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 뭐 이 사진처럼 저렇게 유연하게 되시려면 사실 하루아침에 되진 않거든요. 꾸준히 이렇게 계속 근육을 풀어주면서 조금씩 하셔야 아마 저렇게 될 거예요. 그쵸? 마찬가지로 시스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아까 사실 뭐 이 얘기, 네. 아, 이 얘기 있었죠? 그 강대명님이 말씀하셨던 내용과 비슷한데 뭐 처음부터 다 한 번에 다 하면 좋겠지만 네,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스템 확장 이제 유연하게 서비스에서 이제 시스템이 확장되는 게 이제 다음 대응 단계를 알고 이제 다음에 어떤 유저가 어느 정도 늘었을 때 트래픽이 어느 정도 늘면 내가 그때 이런 액션을 취해서 대응해 놔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한 단계 정도 대응하고 있는 정도 네, 그 정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사실 저도 이제 네이버에 있었었기 때문에 네이버가 지금처럼 지금 사실 네이버가 인프라가 되게 잘 돼 있는 데다가 네트워크도 되게 좋고 그래서 기반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죠. 네이버가 처음부터 그렇게 기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기반 시스템이 그리 잘 되어있지 않았던 터라 막 한참 이제 개발자들 뽑아서 막 만들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마찬가지 네이버도 그런 시기를 겪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그렇고 그런 천천히 가는 네, 시간은 충분히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확장이 필요한 경우를 생각해 봤는데 일단 일하는 사람이 늘었을 때 시스템이 좀 확장되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돈 내는 사람이 늘었다 라는 건 이용자가 늘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보면 트래픽이 늘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뭔가 이렇게 촉이 되게 좋아지는 서비스가 좀 성공할 거라는 가능성이 높아질 때 이제 확장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이용자도 없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 이제 개발자, 내부 개발자도 늘지 않는 상황에서 서비스 확장을 고려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일하는 사람만 늘었다면 되게 미안한 일이거든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월급이 계속 나가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도 일하는 사람이 늘어도 그걸 이제 보통 기업들, 스타트업들은 투자로 생각하고 일을 계속 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반 기술 축적하거나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고요. 그리고 돈을 내는 사람이 늘었다면
이제 동일한 개발 인력 가지고 돈을 내는 사람, 유저가 늘었다고 하면 사실 이건 행복한 일이겠죠. 그래서 서버의 장애가 나도 사실 개발자 입장에서는 사장님한테 이거는 서비스가 대박나서 그런 거다 라고 장애가 나도 크게 큰소리치면서 장애 대응을 할 수 있는 뭐 좋은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장애가 안 나는 경우가 제일 좋긴 하죠. 그래서 서비스가 성장함에 따라서 유연하게 확장하는 길목을 좀 생각해보면 뭐 여기서 인간이라고 적었대. 인간이라고 적었죠? 이제 개발, 뭐 유저. 네. 유저가 될 수도 있고, 유저가 될 수도 있고, 유저는 아니죠. 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내부 개발자를 말하는 거예요. 네. 내부 개발자가 수가 증가했거나, 그러니까 개발자로 어느 정도 감당이 되는 경우. 그리고 프로그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PHP 코드로 그 확장을 어느 정도 감당을 내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드웨어를 더 투입한다거나 해서 기반 시스템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건 보여드릴 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가 한 명으로 시작하는 경우 많잖아요. 뭐 많으면 두 명, 진짜 여유가 있으면 두세 명이 모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 개발자 혼자 1인 창업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아니면은 뭐 사장님 동업하는 경우에는 이제 약간 물주 같은 친구가 한 명 있고, 그리고 이제 나는 지분을 받고 이제 기술을 투자하는 경우, 개발자들은 보통 그렇게 많이 참여하죠. 어쨌든 간에 개발자 한 명의 스타트업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돈이 없어요, 일단. 네, 시작할 때. 그래서 지금 이야기는 이제 개발자 한 명이고 돈이 없을 때부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볍게 시작하는데, 그럴 때는 보통 서버 한 대 놓고, 서버 한 대에다가 웹이랑 DBMS를 띄우고 시작하죠. 마이스케 커넥트를 뭐 이런 식으로 돌리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용자가 이제 조금씩 늡니다. 그러면 이제 웹서버, 이제 지금 이 과정들은 이제 이용자가 늘거나 개발자가 늘었을 때 이제 점차 대응해가는 과정들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순서가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웹서버와 DBMS 서버를 분리하는 과정을 먼저 겪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웹서버와 DBMS를 겪어서 연결을 하고요. 그럼 이제 MySQL 커넥트를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하겠죠. DBMS 서버 IP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게, 돈 안 들이고 대응할 수 있는 게 이제 OP 캐시 같은 거 적용하는 거, PHP에서. 그러면 이제 PHP 프로그램, PHP, 보통 PHP 소스 코드가 당연히 이제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죠. 그래서 웹서버에서 그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그걸 매번 읽어서 응답을 하는데, OP 캐시를 PHP에서 켜두면, 그 PHP 파일, 소스 파일을 메모리에다 캐시, 메모리에다 올려놓고, 리퀘스트가 들어올 때 메모리에서 읽어서 바로 처리하기 때문에 디스크의 IO가 확 줄어든다라는 건, 네, 확 줄어들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매우 빨라집니다. 네. 근데 단점은 뭐냐면 메모리의 캐시가, 소스코드 자체가 캐시가 돼서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파치를 재시작한다거나 아니면 PHP 뭐 CGI를 데모를 다시 시작하지 않는 이상 그 소스코드가 그대로 메모리에 떠있다라는 반영이 안 되는 거. 대신에 이제 타임아웃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타임아웃 10분 해놓으면 10분 동안 동일한 코드가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운 코드, PHP 코드를 업로드해도 10분 동안은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거. 네. 하지만 성능상의 이슈는 성능은 매우 좋아집니다. 네. 코드상. 그래서 가장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용자가 또 증가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서비스가 계속 이제 성장하는 거죠. 이제 정적 파일과 동적 파일을 분리해내는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정적 파일은 뭐 이미지라든지 CSS라든지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 이제 트래픽만 먹는 거 있죠? 그쵸?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코드 프로그램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는 것들을 서버를 분리해내게 되죠. 그런 걸 대비해서 이제 저희 회사, 저는 이제 지금 옐로우 가야 되는데, 이제 저희 회사, 저희 코드 중에는 이제 이런 코드가 있습니다. 뭐 그냥 예시인데, 뭐 꼭 이렇게 쓴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보시면, get image URL이라는 이제 전역 함수가 있고요. 이 전역 함수에 패스를 넣으면, 처음에 패스를 넣으면 그 패스를 처음에 이렇게 돌려준다는 거죠. 그러면 뭐 슬래시에서 내 현재 서버에서 이미지 파일을 접근하게 한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하면 그 PHP 파일에서 이렇게 갖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get image URL hello.png라고 하면 이제 그 루트에 있는 png 파일을 읽겠죠. 같은 서버에 있는, 같은 도메인.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미지용 웹서버를 분리해내는, 정적 파일을 분리해내는 작업을 했을 때,
이 함수만 이렇게 고쳐주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처음 개발할 때부터 PHP 코드 상에서 이렇게 고려해서 들어가게 되면 사실 이 코드 몇 자 차이로 그 이후에 유지 보수가 매우 쉬워집니다. 만약에 그 이미지 서버 URL이 지금 img.php 월지인데 img2, 1, 2, 3, 4, 5, 6, 7, 8, 9, 10 막 늘어날 때 그 이미지 서버의 위치를 이 함수 안에서 자동으로 매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프론트엔드 쪽 작업하시는 분은 전혀 작업할 게 없어진다라는 거죠. 뭐 약간 귀찮을 수도 있지만 그 귀찮음, 코드 작성할 때 귀찮음 하나로 나중에 서비스 확장이 약간 유연하게 대응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비스타트를 사용해서 이제 미리 그 출력되는, 아웃풋되는 HTML 파일, HTML을 이제 파일로 떨어뜨려 놓고 그걸 계속 이제 파일캣이죠? 파일로 떨어뜨려 놓고 그걸 유통 들어올 때마다 읽고 타임 아웃이 되면 다시 오비스타트 해가지고 캐시 이제 파일 떨어뜨려 놓고 뭐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 뭐 네이버 같은 데서도 이런 식 방식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트래픽이 워낙 많이 몰릴 때는 내부적으로 처리를 다 못하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 뭐 이건 진짜 예고요. 네. 진짜 뭐 네이버 안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뭐 네이버 홈 같은 거 네. HTML, 정적 HTML 파일로 떨어뜨려 놓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서비스가 확장돼서 이용자가 더 늘었으면 이제 웹서버를 또 추가할 할 겁니다, 당연히. 그럼 이제 이런 구조가 되겠죠. 웹서버 두 대와 DBMS 한 대가 물리는 경우가 생길 텐데 여기에 맹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웹서버 두 대가 됐을 때 웹서버와 각각 IP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 진입점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네, 이렇게 확장 좋지만 보통 L4 스위치를 넣으시죠. 네, L4 스위치도 돈이 있어야 쓸 수 있다는 건데 우리 전제에는 돈이 없다였죠. 그래서 돈이 없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 프록시 서버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프록시 서버에서 트래픽을 받아주고 그 프록시 서버가 각 웹서버에 로드 밸런싱을 해주는데 그 로드 밸런싱 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라운드 로빈 방식도 있을 테고 뭐 URL로 매핑해서 분산 처리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용자가 또 증가합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렇게 버티는 거죠. 그런데 웹서버를 또 한 대 추가합니다. 그럼 웹서버가 세 대가 됐고 아까 한 것처럼 프록시 서버 앞에서 로드 밸런싱하는 프록시 서버가 한 대 있고요. DBMS가 한 대 몰려 있고요. 그럼 이런 구조가 되고요. 자 이제 여기서 프록시 서버가 뭔지가 되게 궁금해지잖아요. 프록시 서버가 사실 아파치에서는 프록시 모듈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그걸로 해서 라운드 뭐 그런 식으로 그걸로 해서 분산 처리하셔도 되는데 HA 프록시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게 TCP 여기 보시면 HTTP 로드 밸런서라고 아예 명시되어 있죠. 얘네들이 추구하는 바가 보통 그 아파치 프록시를 쓰게 되면 이제 HTTP나 HTTPS에 대한 로드 밸런싱을 아파치가 어느 정도 받아주긴 하는데 TCP 프로토콜 자체를 받아주지는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HA 프록시는 TCP 단에서 TCP 레이어에서 로드 밸런싱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요 프록시 서버를 HA 프록시를 딱 깔아두면 얘가 알아서 웹서버 세대에 모든 트래픽을 다 분산 처리해줍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된 것 같아서 이 정도 되면 사실 어느 정도 트래픽 받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래픽 안정화된 것 같으니까 이제 기능 추가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죠. 이제 이 정도까지 로드 밸런싱을 할 정도라면 이미 약간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할 때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제 회사 이제 가정인 거예요. 회사에서 이제 개발자를 구해 볼 겁니다. 개발자가 증가하면 이제 협업 개발 환경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첫 번째 이슈 트래킹 시스템은 보통 지라나 멘티스 같은 거 쓰시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회사에서 요비, 그 네이버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슈 트래킹 시스템인 요비를 쓰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장점은 그 소스포지나 깃헙 같은 데 보면 내가 프로젝트 하나 띄우면 거기에 깃헙 계정 URL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요비 깔고 내가 프로젝트 하나 생성하면 그 해당하는 깃도 지원하기 때문에 깃이랑 SVN 둘 다 지원하거든요. 그 저장소 URL이 고유 URL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팀원들과 공유하면서 거기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슈, 티켓 같은 거 발행해서 일을 계속 분배하고 그리고 게시판
같은 기능도 있고, 그리고 이슈가 나한테 할당되면 이메일이 자동으로 날라오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자동화되어 있어서 협업하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소스 저장소는 당연히 SVN 킷 같은 거 당연히 쓰고, 요즘 뭐 SVC는 인베디드 하시는 분들이 간혹 쓰시는 경우 있다고 들었긴 했어요. 예전부터 이렇게 인베디드 하시는 분들. 그리고 문서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퍼런스 같은 거 많이 쓰시죠. 근데 이건 또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그냥 NAS에다가 문서 저장하고 있고요. 네, 개발 서버는 CentOS를 이제 VMware에 가상 머신을 올려서 작업하거나 성능 좋은 개발 서버 한 대를 구입해서 거기에다 같이 적용을 하는데요. 가상 머신으로 개발 서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발자 PC에다 가상 머신 한 대씩 올려놓고 이 PC를 나만의 개발 서버로 이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상 머신을 그 컴퓨터 키고 나서 VMware 하나 올려야 되잖아요. 사실 메모리나 뭐 하드웨어 성능상 버추얼 머신 하나 올린다고 해서 성능 저하가 되는 건 아니지, 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개발 서버 한 대 두고 개발자 PC를 이렇게 네 대 배치해서 개발 서버에 붙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DE는 Eclipse PT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Eclipse PT 같이 이제 IDE를 쓰는 거에 대한 장점은 이제 소스 저장소에서 체크아웃 받으면 동일한 코드 환경, 같은 환경이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개발자가 신입으로 들어오더라도 체크만 받아서 Eclipse에서 작업하면 그냥 그 다음 날부터 계속 똑같은 작업을 같이 동일하게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좋더라고요. 그리고 통일된 빌드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엔트를 쓰고 있는데 조만간 저희는 메이븐으로 바꿀 계획이 있습니다. 메이븐 아시죠? 네. 모르시나요? 그 자바 쪽에서 쓰고 있는 빌드 툴인데 이 메이븐이 PHP 메이븐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이따가 네, URL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는 개발자가 개발 서버에 이렇게 붙어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빌드 프로그램, 아까 엔트나 메이븐 같은 걸 쓰시면 PHP 프로젝트 통째 뭐 수백 개, 나중에 수천 개의 파일이 되죠. 그거를 매번 FTP로 서버에 날리는 경우가 많아서 많잖아요. 그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집 같은 파일로 자체적으로 패키징해서 떨어뜨려 줄 수 있기 때문에요. 파일 하나만 딱 업로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버에서 자동 푸는 스크립트 하나 만들어 두면 일단 개발 쪽에서는 되게 손이 거의 덜 가죠. 그래서 이게 서비스 확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왜냐면 미치냐면 서비스 확장이라는 건 기능 추가도 서비스 확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면 그 서비스 확장에 개발자들이 좀 더 빨리 대응을 하는 방법인 거죠. 그리고 그래서 패키징하면 배포가 좀 수월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PHP 메이븐 쪽 ORG 가면 메이븐 PHP에 적용할 수 있는 메이븐을 내려받으실 수 있고요. 이걸 적용하시면 PHP를 뭐 zip파일 같은 걸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zip파일 같은 걸 패키징 다 해주고 뭐 FTP로 서버에 전송해주는 것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개발자를 당연히 뽑았을 때 이제 뭔가를 더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기능을 더 만들 겁니다. 기능을 만들게 된다라는 건 이제 뭔가 데이터를 더 쌓을 거다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DBMS를 이제 추가했습니다. DBMS를 추가했으면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직접 붙이지 않았는데 일단 얘가 슬레이브로 이제 리플리케이션 되는 형태로 붙였다고 본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웹 서버에서 이제 슬레이브 서버 DB에 이제 붙었습니다. 네. 이 붙는 과정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가정인데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PHP 안에서 라운드 로빈을 구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MySQL Connect의 이제 그 DBMS의 IP를 배열에다 넣어놓고 뭐 랜덤한 수로 해가지고 몇 번 서버에 붙을 건지를 이제 계속 번갈아가며 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하나와 DB에 붙거나 아니면은 그 설정을 뭐 if문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뭔가 설정 파일을 따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경우 뭐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적어봤고요. 이용자가 또 증가하면 이제 당연히 웹서버가 증가하고 DBMS가 증가하면서 복잡도가 높아지죠.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또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도대체 이 복잡한 거 예를 들면 이거 전부 다 마스터 이거 마스터 슬레이브 그러니까 다 마스터로 해가지고 뭐 리플리케이션 할 거냐 뭐 할 거냐 막 이렇게 고민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얘가 이걸 계속 라운드 로빈을 쓸 거냐 말 거냐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걸 내가 다 유지봇을 해야 될 거냐 어쨌든 고민이 늘어요. 여기서도 프록시 서버를 중간에다 넣어버리면 좋습니다. 뭐 보통 돈 많으면 L4를 끼워넣기도 하지만
우리는 돈이 없다는 존재로 들어가기 때문에 프록시 서버를 끼워넣게 되면 이런 구조로 될 것 같고요. 프록시 서버가 DB 단까지 로드 밸런싱을 해주는 거죠. 지금 요 위에는 당연히 프록시 서버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지금 안 보여드린 거고요. 근데 이 프록시 서버도 프록시 서버가 있으면 이제 이렇게 해서 프록시 서버가 99번이라고 하면 이제 마이스 커넥트를 그 프록시 서버로 찍어 넣으면 프록시 서버가 알아서 연결해 줄 거고요. 이것도 당연히 HA 프록시가 해줍니다. 네. 뭐 이게 약간 많은 키는 아니지만 네, 이런 거 쓰시면 좋습니다. 아, 그리고 HA 프록시의 장점은 뭐냐면 지금 PHP.org/A는 1번 서버로 접속해라. B는 2번 서버로 접속해라. 해서 URL 단위로 로드 밸런싱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규칙 정해주면, 예를 들면, 보통 그 요즘 만들 때 뭐, a.com/user/id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id 단위로 그 hproxy에서 뭐 이렇게 군을 만들어가지고 로드 밸런싱 어떤 DB에 접속할 건지 어떤 웹서버에 접속할 건지를 좀 이렇게 나눠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맵캐시 같은 메모리 캐시를 이제 웹서버 옆에다가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되게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DBMS에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이거를 맵캐시에다가 아예 키밸류로 확 박아놓고 이거를 계속 꺼내 쓰는 거죠. 그리고 이 캐시, 맵캐시에 있는 데이터가 이제 뭐 만료가 되면 다시 메모리에서, DBMS에서 꺼내다가 맵캐시를 올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용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 당연히 이제 로그인 들어가는 서비스가 당연히 많아지니까요. 돈을 벌면 결국 로그인을 해야 되잖아요. 로그인을 시켜야겠죠. 회원가입을 시켜야겠죠. 방법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웹서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보통 프록시 서버, 아까 이제 우리가 구성하신 프록시 서버가 있고 옆에 세션 DB를 만들어 놓고 세션을 웹서버 지금 선은 연결 안 하지만 다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이런 식으로 세션 DB를 놓고 세션을 공유하는 식으로 해서 로그인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방법 두 번째는 직접 쿠키에다 부어가지고 세션 DB 없이 그냥 쿠키에 그 어떤 그 사람의 고유 정보를 가져가는 형태로 쓸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서버 쪽에 세션처럼 서버 쪽의 데이터를 그 유저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진 않기 때문에 그 유저 데이터가 쿠키 쪽 그 클라이언트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약간 보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막 부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암호화를 해서 부어야죠. 그리고 최대한 클라이언트 쪽에 붙는 쿠키의 양을 줄여야 되겠죠.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로그인하는 아이디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어떤 그 공개돼도 알 수 없는 유저의 아이디를 따로 발급해서 쿠키에다 부어놓는다거나 약간 그런 형태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서버를 분리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쪽은 이제 서비스의 기본적인 웹 서버 서비스 아까 우리가 봐왔던 구조고요. 유저.뭐 phpkorg라는 웹서버를 따로 분리한 다음에 여기에서 세션을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로그인, 인증 같은 거 다 처리하고 이제 일로 다시 돌아오는 형태. 페이스북이나 네이버도 로그인 하실 때 보면 포스트를 NID인가? 어떤 유저 계정 그 인증 서버가 따로 있습니다. 그쪽 탔다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형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좋은 점 뭐냐면 유저가 아까 그 카카오 강대명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유저 데이터에 해싱하는 방법과 동일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유저가 막 처음에는 1,000명, 2,000명, 10,000명, 100,000명 늘었을 때 유저 데이터를 뭐 1,000명씩 끊는다거나 10,000명씩 끊어가지고 독립적으로 인증 서버를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용자가 폭주했을 때 그 이용자가 속해 있는 서버만 뻗는 거지 나머지 사람들은 영향을 받지 않겠죠.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그 군을 나눠서 유저 데이터를 저장하고 인증하는 방법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이용자가 자신이 어떤 서버로 붙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페이스북 같은 데서 좋아요를 눌렀을 때 이 좋아요를 어느 서버에 저장해야 되는가
여기서 봤을 때 이 웹서버에 저장해야 되는가 아니면 유저서버에 저장을 해야 되는가 라는 고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좋아요라는 건 되게 많은 인터랙션을 받는데 문제는 이 메인 서비스 쪽에 좋아요 데이터를 쌓게 되면 그 좋아요 때문에 서비스에 장애가 날 수도 있고요. 서비스에 장애가 생기면 좋아요가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좋아요 같은 데이터는 이런 유저 서버에 분리해서 마찬가지로 분을 나눠서 저장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세션을 아예 세션 처음에 로그인 했을 때 이것도 예시인데 구울 때 세션에다가 유저 서버에 대한 호스트명을 아예 박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분산 처리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회원들한테 이메일을 발송해야 할 때가 당연히 생깁니다. 왜 회원이 이제 10만 명 정도 됐다고 치면 이 사람들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싶어지거든요. 더 들어오라고. 그럴 때에는 이제 PHP에서 MQ, 이제 메시지 큐를 써서 PHP에서 거기다가 이메일 발송하는 대상에 대한 이메일 내용을 저장하고 MQ가 자동 MQ에 붙어 있는 워커라는 게 이제 SMTP랑 붙어서 이메일을 비동기로 발송을 하죠. 이럴 때 이제 MQ는 보통 ActiveMQ 쓰고 뭐 요즘에는 카카오에서는 RabbitMQ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ActiveMQ, ActiveMQ는 어디서 쓰더라? 라이엇 그 롤 만드는데 라이엇이 ActiveMQ를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카카오는 RabbitMQ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PHP 프로젝트의 기능 분리단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PHP 코드에서 컨트롤러를 분리하면 데이터 처리하는데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를 이런 식으로 분리하고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은 컨트롤러만 모아져 있는 디렉토리고요. 그 외에 이제 뭐 그 프론트엔드를 구성하는 이제 뷰를 구성하는 PHP, HTML이나 뭐 CSS, 자바스크립트는 퍼블릭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디렉토리 단위로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블릭이나 퍼블릭 M은 이제 모바일용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컨트롤러를 인클루드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플러그인 방식을 쓸 수 있는데요. 플러그인 방식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플러그인이 헬로 모듈이라는 플러그인이 있다고 하면 인터페이스를 모듈 해서 뭐 퍼블릭 펑션에서 런이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놓고 이 모듈을 이제 이 헬로 모듈이 이제 이 모듈을 상속받는 거죠. 이제 구현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헬로 모듈을 모듈 리스트라는 곳에다가 배열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포인트를 돌면서 모듈 리스트에서 모듈 하나씩 뽑아서 모듈 런을 실행시키면 이게 플러그인 패턴 방식입니다. 그래서 구현하실 때 뭐 그 좀 분리시킬 수 있는 건 이런 식으로 모듈 형태로 분리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API 방식은 당연히 뭐 이것도 익숙하실 텐데 웹서버에서 API 서버를 따로 분리해 놓고 JSON으로 통신하는 거. 근데 이제 이것도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 속도가 내부 네트워크에서는 거의 뭐 큰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제 경험상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AJAX 방식은 당연히 많이 쓰시고 계시죠? 그래서 데이터 객체를 분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글을 가지고 오는 글을 가지고 오는 걸 분리할 때는 article DU라는 데이터와 액세스 오브젝트를 분리시킨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DB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구현을 하면 그 이 article DU라는 게 데이터베이스 연결과 쿼리 날리는 걸 다 알아서 해주도록 구현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외에 뷰를 만들거나 컨트롤을 만드시는 분들은 그냥 아티클 DAO만 가져다 쓰시면 모든 쿼리 내용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러를 분리하면 테스트가 가능해지는데요. 사실 보통 PHP 개발하실 때 보면 그 PHP 하나의 통째 파일에 그 상단에 막 그러니까 HTML이랑 쿼리랑 막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테스트를 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 뭐 그 컨트롤러를 분리해 내버리면 테스트가 가능해지는데 테스트는 보통 PHP 유닛 테스트로 진행을 하고요.
이 PHP 유닛 테스트는 이런 식으로 구현합니다. 보통. 그래서 PHP 유닛 프레임워크 테스트 케이스라는 걸 상속받아서 이거 feed DAU라는 건 이제 어떤 RSS 피드를 가져다가 이제 DB에 저장하는 데이터 오브젝트인데요. 이걸 테스트할 때 뭐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만들고 PHP 유닛을 상속받아서 셋업에서 이제 그 어떤 DAU를 객체를 만들죠. 그리고 나서 그냥 테스트 이건 삭제하는 건데 테스트 딜리트 돌려서 DAU에 있는 딜리 그 피드 DAU에 있는 딜리트 함수를 호출하면 그 DB에 있는 값이 삭제되는 이게 수행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기능 단위로 테스트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의 장점은 프론트엔드 쪽에 만드시는 분과 백엔드에 만드시는 분이 동시에 작업을 들어갈 수 있는데요. 보통 웹 개발하시는 분들 보시면 디자이너, 어떤 웹 디자이너가 어떤 뭐 이미지 파일을 다 만들고 이거를 퍼블리셔한테 넘기죠. 퍼블리셔가 만드는 동안에 웹 개발자들이 약간 쉬고 있거나 그러니까 HTML 파일이 나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분리해 버리면 퍼블리셔 네? 아 네네 그 퍼블리셔가 그 HTML을 만드는 동안에 그 백엔드를 담당하고 있는 PHP 프로그래머가 이미 프로그램을 어드민까지 해서 다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퍼블리싱이 뭐 예를 들어서 2주 걸린다 보통 2주 정도 걸리죠 잘하면 아 뭐 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2주 정도 걸리면 2주 동안에 PHP 개발자는 어드민을 다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기능 다 되고 DB에 데이터 다 들어가게 돼 있고 그래서 퍼블리싱이 끝나서 HTML이 넘어오면 그 이후에 프론트엔드 연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거의 사이트 하나 좀 서비스 하나 큰 거 만드는 것도 한 달 정도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이용자가 증가한다고 하면 증가한다고 하면 이제 앞단에 프록시 서버가 있고 웹 서버 중간에 엔진엑스 캐시 같은 걸 붙여 넣어서 중간에 엔진엑스가 그 스태틱 파일 그러니까 출력 웹 서버에서 나가는 HTML을 캐싱하고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능이 엄청 대폭 높아지기 때문에 거의 이런 구조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는 뭐 수억 이상 벌 정도 트래픽은 다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렇게 하면 이제 투자를 이 정도까지 로드 밸런 이런 식으로 분산 처리까지 할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돈을 진짜 많이 벌거나 아니면 투자를 받았거나 네. 그 정도까지 서비스의 밸류가 올라갈 정도 됩니다. 네. 이 정도까지 대응하실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건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그 패스트 CGI 이용해서 PHP나 아니면 핵 깔아가지고 아예 그 PHP 쪽의 어플리케이션 단을 서버로 분리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근데 왜냐면 이렇게 해서 좋은 점은 뭐냐면 그 서비스가 병목이 생기는 부분이 이제 DBMS에서 데이터를 쿼리할 때 나오거든요. 인서트나 예를 들면 다른 데서 막 셀렉트하고 있고 내가 라이트를 할 때 뭐 락이 걸린다거나 그렇죠 그런 식으로서 계속 락 걸리고 풀리다 보면 이제 병목이 생기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서비스가 전체적으로 응답 속도가 느려지는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DBMS가 받아들일 수 있는 커넥션 수를 넘어가는 경우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문제는 아파치에 PHP를 모듈 형태로 붙여가지고 MySQL을 DBMS에 붙여버리면 그 아파치 쪽에서는 요청이 들어오는 만큼 그냥 프로세스를 만들어 버리죠. 네, 프로세스를 쫙 띄워버리죠. 그래서 요청이 순간에 100명이 들어오게 되면 아파치는 100개 프로세스를 띄워버릴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DBMS 100개의 프로세스가 떴다라는 건 이 PHP 모듈도 100개가 떴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100개가 떴다라는 건 MySQL이나 DBMS에 연결되는 커넥션이 100개가 동시에 MySQL 쪽으로 날아갔다는 얘기인데 MySQL이 동시에 100개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근데 여기서 쿼리를 계속 수행 중이기 때문에 못 받아들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럴 때 아파치 쪽에 PHP 쪽에서는 이제 DB와 커넥션이 안 돼버리니까 뭐 대기 중에 빠져버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뭔가 오류를 내보내겠죠? 그렇게 해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완충해 주기 위해서 중간에 패스 CGI로 PHP를 따로 올려버리면 아파치에서 패스 CGI로 PHP 모듈로 붙겠죠? 패스 CGI로 붙겠죠? 그럼 얘가 얘의 그 프로세스 뜨는 걸 예를 들어서 50개로 한정되어 있다 보면 아파치 쪽에서 100명이 동시에 들어오더라도 패스 CGI 쪽에서 50명으로 한정돼서 받아들여서 DB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DB 쪽에서는 원활하게 처리가 되고 아파치 쪽에서는 패스 CGI 쪽에서 응답을 기다리느라 약간 뭐 1, 2초의 딜레이는 있겠지만 결국 DB 쪽이 원활하기 때문에 응답 속도가 그렇게 대폭 느려지는 현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DBMS의 경우를 줄이는 이유, 방법 중에 하나로 패스 CGI를 띄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거 패스 CGI를 띄우는 이유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단점은 뭐냐면 그 모듈 같은 경우에는 같이 떠서 돌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데 이렇게 되면 결국 TCP로 붙어서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맺고 끊는 거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벼운 블록으로 운영한다 이럴 때에는 패스 CGI를 썼을 때 응답 속도가 훨씬 느려질 수 있습니다. 사실 그 핵 같은 경우에는 핵이 제가 테스트해본 바로는 뭐 PHP에 비해서 HHVM 위에서 돌렸을 때 PHP에서 속도가 10배 정도 빠르게 동작하거든요. 같은 뭐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근데 문제는 그 아파치든 엔진엑스든 간에 웹 서버에서 핵은 무조건 패스 CGI만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웹 서버에서 핵으로 붙었을 때 커넥션의 비용 뭐 0.5초 정도 걸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핵에서 아무리 빨리 돌아도 그 웹 서버를 통해서 유저가 받아들이는 건 뭐 0.5초라는 거죠. 근데 모듈로 띄워버리면 0.1초 만에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벼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패스 CGI로 붙이는 게 체감 속도가 훨씬 느려질 거고요. 대신에 이제 무거운 처리, 이미지 저장이라든지 약간 그런 처리 같은 경우에는 패스 CGI로 돌리는 게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PHP 쪽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을 때에는 패스 CGI로 돌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모듈로 띄우시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네. 제가 지금 몇 시, 몇 분 남았죠? 다 끝났나요? 네네. 아, 제가 좀 길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는 저희 옐로우 모바일 정보 캠프에서 부인하고 있으니까, 네.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